근데 이번에는 또 이제 김미경 씨 화면을 볼 텐데. 아이고. 이철민 씨가 좀 가슴 찡할 내용이 있다고 들었어요. 또? 이번 VCR은. 오. 아, 매번 얘는 왜 이렇게 찡한 거야? 나 많이 봐요.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진짜 좋아했어. 자, 김미경 씨가 오늘은 또 뭘로 우리에게 또 이철민 씨에게 또 그러니까 아니 얘는 그래가지고 요즘에 네. 너무 마음을 놓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 와이프가 뭘 하겠어 돼. 뭐 이거야. 잘 아니까 뭐 당연히 과연 그럴까 오늘 뭘 할 것 같아요 오늘은 별 할 거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새로운 도전이라는데 도전? 어려운 만화대요. 진짜 홀로서기 하기 위해서 뭘 홀로서기를 아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뭘 배워? 뭘 썼대요. 편지? 아니 그게 아니라 홀로서기 하려고 쓰는 거 있잖아. 카드? 아니 서류? 서류. 어? 아니. 표정이 왜 저래? 아니 어떻게 뭐 자 과연 홀로서기에 어떤 모습이 그려질지 VCR 보시죠. 잘 나오고 있는 게 맞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나오지? 아, 나는 이제 방황을 끝내고 뭔가 중대 결심을 하기로 결정했어. 자기야, 내가 맨날 자기가 주는 돈만 쓰니까 내가 좀 만만해 보이지? 만만해. 새로운 도전! 그래, 도전. 성명 김미경. 저 봐, 쓰잖아. 저게 편지 쓰는 거야, 편지. 편지가 아니라 재산 어? 양도 각서나 뭐 이런 재산 양도 각서야. 아니, 왜냐면 자기 친에 왜냐면 돈 타쓰기가 자기가 불편했었으니까 사실. 지금 만만해? 그랬더니 만만해 그랬잖아요, 지금 철민 씨가. 근데 막 서류 막 들고 계셨는데 뭐 서류 접수하시고 이런 거 아니죠, 아니, 벌써? 그건 아니고 제가 나가면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때 그러던 참이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별거야, 독립이지. 아예 마음을 먹으셨나 봐요. 아예 딴 살린 거야. 아, 아예 정리할 마음을 먹으셨나 봐요. 그래, 도전. 성명 김미경. 연락처 010. 밝고 명랑한 성격. 아, 진짜 유력성가 봐. 진짜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1점에 1점에. 어? 어, 아, 진짜. 진짜? 어. 근데 와이프 나이가 있는데 뭐 아르바이트 할 게 있나? 야, 알바하려면야 야, 참 많지. 왜 없어, 저러마. 그러니까 그... 너는 아직도 집사람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야.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가 야, 나이가 뭐가 충분히 다 하지, 모든 걸. 뭐가 있잖아요. 편의점 알바도 있고. 에이, 편의점 누가? 에이, 아니, 왜? 학생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막상 딱 많을 것 같은데 딱 떠오르는 없어, 없어. 게 나이가 있으니까. 없긴 한데요? 할 것 같은데. 먹고 틀려고 그러나? 돈 안 내고? 야, 넌 어떻게 와이프를 그렇게 생각하냐? 아이, 눈치를 보니까. 사장님, 저기 혹시 네. 여긴 알바 지금 안 구하세요? 알바요? 네, 저 이력서도 써왔는데. 아, 지금 경험, 뭐 카페에서 일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카페에서 일한 적은 없고 카페에서 차는 많이 마셔가지고 아. 안에서 대충 뭘 하는지는 구경은 좀 많이 했어요. 아,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힘들 것 같은데. 그렇지, 힘들지. 그럼. 혹시 네. 생각이 좀 바뀌시거나 알바가 안 구해지시면 저한테 한번 연락 주시면 네, 연락처를 일단 하나 연락 꼭 좀 주세요. 네, 그럴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잘할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혹시 아르바이트 안 구하세요? 아르바이트? 네, 네. 어디야? 제가 네. 18년, 9년 동안 주부로 일했기 때문에요. 네. 집안일은 잘해요. 한번, 그래요? 네. 지금은 났어요. 집에서 많이 해본 아니에요. 것도 경험 안 돼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 혹시 여기 아르바이트 구하지 않나요? 안 구하세요? 아니요, 구해요. 구해요? 아니요, 구해요. 구해요? 아, 그러면 저기 제가 이력서를 써왔거든요. 한 번만 봐주시고 부탁드릴게요. 죄송한데 72년생이시고 그리고 딱히 아르바이트 경험도 없으신데 죄송하지만 안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아, 내가 이렇게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인가? 아니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각자 다 괜찮다고. 너무 네. 쓸모있는 곳에서 지금 잠깐 나와 계셔서 그런 거예요. 그럼요. 그 아. 일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감사해요. 정말. 위로를 받네요. 위로를 아, 받아. 아 진짜. 아 혹시 여기 아르바이트 안 구하세요? 아르바이트 안 구하세요?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 거야 이 친구? 그냥 무작정 찾아다니는 거야? 연락을. 아 나 저렇게 저게 소리봉투 들고 다니는 거 보니까 나 연기 처음 할 때. 프로필 넣고 넣어가지고 다닐 때 내 모습 같다. 진짜. 내가 직접 프로필 내가 만들어가지고 컴퓨터를 이렇게 짜집게 해서 해가지고 내가 직접 다녔어. 이렇게 저런 식으로. 진짜 근데 나는 지금 와이프가 저게 비록은 아르바이트지만 정말 막막할 거라는 그 심정을 알 것 같아. 알지. 막막하게 해줘. 오라는 데도 없고. 막막하죠. 진짜 오라는 데. 근데 저게 오히려 나는 미경 씨가 그런 용기가 있네. 그러니까 저게 선뜻 들고 다니면서 아무데나 이걸 넣게 되겠냐? 그만큼 남편한테 구박을 받았다는 거지. 그런 그만큼 서러운 거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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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주선도 혹시 알바 네. 안 구하세요? 알바요? 네. 저 이력서 써왔거든요. 이력서 써오셨어요? 써왔어요. 한 번만 네. 보시고. 네. 이 벌채 하나 구하고 있었어요. 아 정말요? 예. 오. 한 번만. 오. 서울예대 연극과. 네. 정말요? 예. 아 저도 서울. 저는 나이가 많은데 학번은 예. 96학번이에요. 예. 선배님 저는 연극과 공사학번 맞고요. 아니요. 어쨌든. 아니요. 야 동물을 만났네. 후배네. 한참 후배인데 공사학번이면. 야. 저 한번 알바 구하시니까 예. 한번 저 자세히 좀 봐주시고 친절 뭐 이런 거는 제가 해와동 짱이에요. 아 진짜요? 한 번만. 볼차 구하고 있으니까 면접 볼게요. 아, 네, 네. 잠깐 저쪽 나오시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선배를 면접을 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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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선배를 면접을 봐가 아니라 감사한 거지. 저 오늘 야, 선배면은 오히려 어려워서 아, 예대 나오셨어요? 아, 전 저희는 예대 안 쓰는데요. 이러면 그만이지. 이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아, 그럼. 오히려.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네. 저 친구 좋은 친구네. 선배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는 96학번이에요. 전 졸업한 지 꽤 많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정말... 아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저요? 네. 제가 집을 나와가지고요. 집을 나와서 제가 지금 한 달 동안 그냥 생활하는데 일을 일단은 해보고 싶기도 하고 힘들잖아. 짐 나왔다니까. 네. 일을 일단은 해보고 싶기도 하고 네. 아르바이트를 한 번도 안 해보신 거죠? 대학교 다닐 때요. 대학교요? 네, 철판 복도 칠. 아, 20년 전에요? 아. 20년.
근데 그때 되게 칭찬 많이 받았어요. 주방일을 집에서 계속 오래 했고 또 밝고 그러니까 친절한 것도 중요하잖아요. 정말 자신 있거든요. 한 번만. 잘할 거 같잖아. 이 순간 딱이야. 1등 예능 이채널.